지난주 금요일 질병관리청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관련 셀트리온 세포주 단계에서 효과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발표한 이후 이번 주에는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오늘 또 질병관리청 정례 브리핑에서 셀트리온 관련된 얘기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효능 평가가 동물 실험을 통해 진행 중이다. 곧 효능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곧 동물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인데 왜 지난주 금요일 날 부랴부랴 세포주 단계에서의 결과를 발표를 했을까요? 참 의문입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2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클로나주는 현재까지 82개 병원 5,529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며 베리클루주는 현재까지 128개 병원 8,621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도 렘데시비르가 셀트리온의 레클로나주보다 더 많이 투여가 됐네요. 빨리 레클로나주가 좀더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가 돼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클로나 관련 권 원장은 이 가운데 국산 항체 치료제 동물 시험과 관련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평가를 위해서 동물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브리핑에서는 델타 변이에 대한 레클로나 효과가 작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셀트리온 주가가 아주 죽었었죠. 세포주 수준의 변이주에 대한 국내 항체 치료제 효능을 분석한 결과 델타형 변이에 대한 중화능은 현저히 감소됨이 확인됐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동물을 이용한 델타형 변이 효능 평가 추가 진행에 나선 상태였다. 권 원장은 치사율이라든지 바이러스 검찰 양상 등을 분석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유럽 EMA에서 항체 치료제 5개에 선정된 셀트리온입니다. 이번 주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